학교 다닐 때 아, 나는 뭐 환경 운동가가 되겠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당시는 이제 환경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공해 폴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제가 75년에 유신헌법 반대로 저희들이 이제 명동 가톨릭 학생 사건으로 구속이 된게 이제 75년입니다. 75년인데 이제 재판을 거부하고 이제 6년형을 받았어요. 6년형을 받아서 안양교도소로 이감을 갔는데 안양교도소에 긴급조치로 먼저 온 동료들이 해가지고 한 45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한 방에 3명씩 이제 딱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가면 뭐 할까 그런 이제 토론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때는 이제 노동 현실이 워낙 열악하고 또 그때는 또 노동 운동하겠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노동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다 노동 운동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을 했죠. 내 전공이 이제 화학인데 내 전공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미나마타병, 이따이따이병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게 이제 1950년대, 뭐 60년대 일본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된 사건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산업화되면은 분명히 공해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76년 가을에 내 한평생 환경운동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징역했어요. 그렇죠. 안양교도소에서 책좀 넣어달라고 공해에 대한 책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국내에서 공해에 대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일본 MSD에 연락을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그 당시에 환경 문제가 워낙 심각할 때니까 일본 MSD에서 이제 책을 넣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책이 들어왔는데 이게 또 일본어를 모르니까 뭐 아이 우에오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기 시작해서 조금 보다가 대구교도소로 이제 이감을 갔습니다. 대구교도소 이감을 가서 거기서 이제 독방에서 집중적으로 한 250권의 책을 읽었어요. 250권. 그러니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막 공에 대한 책을 보는 거예요. 고시 공부하듯이 보셨네요. 봤는데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하지. 왜냐하면 그건 완전히 몰입이 되니까. 뭐 잡음이 없고 밥도 뭐다 해주지. 넣어주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꿈에 이제 막 내가 현장 활동하는 꿈을 막 꾸는 거예요. 머리가 막좀 아프잖아요. 막 그런 책만 계속 보니까 그러면 이제 소설책. 그 세계 소설은 다 읽었어요, 그때. 뭐 도스토옙스키부터 톨스토이 뭐 온갖 소설책은 이제 다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서를 안 쓰니까 안돼 보내주는 거예요. 그 각서 유신반대 활동을 하지 않겠다. 그것만 쓰면 내 보내주는데 아 내가 유신반대 활동을 했는데 또 각서 쓰기 해서 안 써서 우리가 4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판 자체를 거부했어. 23명이 우리나라 역사상 재판 자체를 거부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검찰 구형, 선고를 우리가 공개 재판을 하지 않고요. 판사실에 가서 우리가 한 명씩 끌려가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헌법의 위반이라 공개 재판이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배석 판사가 양승태였어요. 양승태가 우리가 같은 동년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년을 받고 꼭중에서 하여튼 저한테는 환경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본인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준 환경운동을 하게 만든 거지. 어떻든 이제 환경운동을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제 나온 거죠.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79년에 나왔거든요. 예. 이제 유신 말기인데 나왔더니 이제 우리 친구 중에 조성우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민주 청년협의회 회장인데 야, 환경운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선 민주화를 시켜놓고 환경운동 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오자 말자 민주청년협회 이제 부회장이 된 거예요. 부회장이 돼서 이제 막 전국 막 현장을 많이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정보부장한테 이제 사살되면서 모든 집회는 계엄령 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가장한 집회가 YWC 위장 결혼 사건이에요. 예, 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을 반대하는 집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전직 윤보선 대통령부터 함석헌 선생님 뭐 각계 인사들이 이제 참여했는데 거기에 이제 결혼식장을 내가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그 명동 YWC 회관을 하고 집회를 했죠. 집회했는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연행돼 가지고 충북경찰서에 있다가 그 다음날 보안사 서빙고 대공분실로 이제 잡혀간 거죠. 잡혀가서 뭐 엄청나게 고문당했지. 그때는 고문당하고 거기서 전두환을 딱 봤어요. 거기서요? 보안사령관이었었거든. 예. 그때 딱 느낀 게 아, 저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딱 직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서울구치소로 또 넘어갔지. 넘어가서 또 뭘 할까 그러다가 야, 내가 지난 4년 동안에 환경에 대한 공부가 좀 게을렀나 보다. 들어왔으니까 또 환경을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환경책을 또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초창기에는 내가 공해라는 얘기를 할 때 공해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또 우리 동료들도 공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 그랬고 민주화운동하는 동료들도 공해를 배불리 먹고 싶다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 4개월 살고 나와서 내가 가야 될 길은 환경 문제다. 그래서 이제 국내 최초로 공해 문제 연구소를 만드는데 또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동료 중에 이제 정문하라고 있어요. 정문하는 이제 물대 외교학과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초대 민주청년협의회 회장을 한 친구예요. 그 친구를 이제 같이 계속 있으면서 야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만든 거죠. 만들어서 해야동에 한 요거보다 조금 큰 거니까 한 8평? 8평짜리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계속 경찰이 와가지고 감시하고 막 협박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정보부 정보부에서 이제 당신이 이제까지 고통받은 것보다 이 공해 주방 운동하면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고 왜 저기 이런 활동하냐 그냥 그 당시 이제 환경청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환경부도 아니고 환경청 환경청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되지 뭐 하는데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일본 책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공해 문제라는 것은 공해 문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이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모순이 집약돼서 공해 문제로 나타난다. 그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또 공해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은 탄압하고 이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공해 문제라는 것은 그 사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서 나타난다.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저도 했고 그래서 그러면은 나와서 해야 될 게 제일 먼저는 공해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럼 공해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데가 도대체 어디냐? 그때는 이제 울산.
울산 공단, 그 다음에 울산, 온산, 중화, 그 다음에 여천, 석유학 단지,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로동, 이런 데가 이제 심각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도와주자. 그게 이제 주민운동이죠. 주민운동이고 또 하나는 생업의 영향은 받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세제를 많이 썼거든요. 합성세제. 그러니까 막 그 주방용 세제, 그 다음에 뭐 샴푸, 뭐 이런 거가 완전히 석유화학 물질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독성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야, 주방용 세제였으면은 주부들이 주부습진 생기고 지문이 없어져. 그래서 주민등록증 만들 때 지문이 가장 없어진 게 노동자가 아니에요. 주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합성세제가 가지고 있는 독성, 또 합성세제가 분해가 안 돼가지고 거품이 들어가서 결국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 이게 81년도. 82년부터. 82년부터. 응? 82년부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공해로부터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 두 번째는 생활상의 공해. 그래서 그때는 농약도 굉장히 많이 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83년에 미국에 있는 잡지 중에 멀티내셔널 모니터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판매의 천국이라는 특별 그 취재가 해가지고 보도가 크게 났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보도도 막 났어. 한국은 원전 판매의 천국. 그래서 이제 그 멀티내셔널 모니터의 편집장이 이제 한국에 와서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치 작업으로 원전에서 커미션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이런 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지, 그것도 원전도. 응? 그래서 원전은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후에 원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나면서 이제 원전이 이슈화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내가 그 환경운동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해가 없고 안전하고 가격이 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주의식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내가 많이 알리는 활동을 한 거죠.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뭘 많이 쓰기 시작했냐면요. 비닐봉지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비닐봉지. 80년대부터 막 비닐, 검정 비닐을 막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비닐봉지 대신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우리 어머니들이나 주부들이요. 전부 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녔어요. 지금 같은 그 헌겁 장바구니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다 가지고 다니다가 극장 갈라 그러면은 장바구니 가져가 극장에다 맡겨놓고 영화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헌겁으로 만든 거. 그때는 이제 유럽에서 일부 이제 헌겁으로 장바구니 만든 걸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보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쓰레기가 점점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데 쓰레기를 그때는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는 그냥 무조건 버리면 돼. 그래가지고 아파트에는 쓰레기를 투입하는 게 층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은 그냥 밑으로 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광등도 던지고 뭐 유리병 뭐 그다음 음식 찌꺼기. 그러니까 막 1층은 냄새도 많이 나지만은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내가 이제 독일이나 유럽부터 많이 갔지만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 같이 뭐 법으로 강제로 국토를 다 하지는 않지만 분리를 해서 버리는 거라. 유리병도 색깔별로 다 분리래요. 우리는 그냥 병은 병대로 다 집어넣는데 흰병, 갈색병, 초록색병 이렇게 다 분리해가지고
해야지 그게 이제 재활용 되기가 좋으니까.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야, 이거 그러면 쓰레기를 종량제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전기 요금도,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전기 요금을 많이 내는데,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똑같이 하는 건 맞지 않듯이, 쓰레기도 많이 내는 걸 하려면은,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로 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쓰레기 종량제를 95년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좀 허물어진 게, 이명박 때 규제를 완화시킨 거예요. 규제를 완화하니까 일회용이 이제 다시 막 종량제를 하면서 일회용을 계속 쓰게 돼가지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커피. 커피숍에 가면은 전부 다 밤, 점심 먹고 나와서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무슨 음료수를 빨대 꼽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렇죠. 버리는, 그게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로 정착이 되면 바꾸기가 힘듭니다. 응?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하루 가장 행복한 게 밥 먹고 그거 빨대로 쫙 마시는 건데, 이거를 환경 문제로 접근하니까 문화하고 환경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시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게, 쓰레기란 인간이 남긴 욕망의 흔적입니다. 그거 훨씬 좋잖아요. 쓰레기란 인간이 남긴 욕망의 흔적입니다. 욕망이 많으면은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쪽으로 이게 운동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요일제. 자동차 요일제는 또 이명박 시장 때예요. 그때는 시장하고 제일 친해서 이명박 시장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그때 박원순, 문국현, 나, 또 그 지금 국회 부의장한 김상희, 우리가 이제 서울시정 자문위원이라서 몇 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 뭐 자주 만나면 이제 얘기를 아이디어를 이제 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아이디어 낸 거가, 이거 자동차가 서울이 이렇게 많은데 좀 대중교통으로 가면 좋은데 자가용 계속 타고 다니니까 그러면 자가용을 하루는 쉬도록 하자.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하루, 그래서 자가용 요일제를 해서 하루를 쉬게 하자. 그랬더니 이명박 시장이 그 좋은 아이디어로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집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 이 사람은 추진력이 있구나. 이명박 시장이 위원장이고 청계천 보거나 내가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후보가 돼가지고 부산 영화제. 부산 영화제에 이제 만났어. 그 후보 때. 그게 이제 10월 달인데 나보고 이거 저기 대우나 4대강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거 안 됩니다. 흐르는 물을 막아가지고 맑아진 역사가 없어.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누구 한 사람 보내겠다고. 곽승준 교수가 왔어. 그때 이제 우리 그때는 우리 환경운동이 아니라 또 거기가 자문위원이요. 자문위원인데 와가지고 대통령이 뭐 그런 그 택도 없는 소리니까 안 된다고 전달하시오. 그랬더니 뭐 길게도 하지도 않았어. 그냥 그대로 전달하시오. 그러고 나서 광우병 문제가 터졌잖아요. 대통령 되자마자 그래서 막 광우병 막 몇십만 명씩 모이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가을이 되면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대우나 아니고 4대강으로. 그 대우나 반대하는 우리 책도 만들었어요. 재앙의 물결 대우나. 그것도 만들고. 또 문국현은 이제 후보로 나왔잖아. 후보로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나라 국토에 65%니까 산인데 그걸 운하를 띄우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공격도 하고 또 이제 난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채열이하고 채열이가 만든 환경운동연합을 묶어주지 않으면은 추진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막 환경운동자나 압수수색하고 또 최열이가 저기 막 환경운동자나 돈을 횡령을 했다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막 엮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4년 가까이 받은 거예요. 횡령. 그 횡령이 다 무죄 받았잖아요. 이명박은 결국 이제 구속됐잖아요.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 문재인 정권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게 4대강 문제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형태의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녹조, 그다음에 뭐 빗살 익기 물이 뭐 이상한 거 생기고 그다음에 뭐 빨간 깔따구 이런 게 막 생기니까 그게 상수원 있는데도 막 그냥 막 본 적 있어요. 대구 다사 수원지 같은데 지도 조사하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은 빨리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도수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뜯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 지금 무슨 환경부든 주부부서가 환경부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해서 그거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역사적으로 이거 공사를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뜯어내는데 뜯어내면서 일부는 그 저 보가 댐이거든. 우리나라 말로는 보라 그러지만 영어로는 댐이에요. 다. 근데 댐 그러면 사람들이 더 싫어하니까 이제 보라 그러는데 보가 댐이거든요. 그 보 일부를 요새는 시멘트 그 콘크리트 자르는 톱이 있어요. 그걸로 딱 잘라가지고 일정 공간에다가 그걸 역사적으로 뭐 낙동강 거기에서 몇 년 해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흉물을 만들었다는 그런 거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이게 좋으니 나쁘니 논쟁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가 없을 때는 그렇게 막 그 녹조가 그렇게 심하게 번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막으면서 이제 그게 생겼으면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헐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뜯어내자. 뜯어내면은 부분적으로 옛날보다도 문제되는 게 있지만 그거는 흐르게 하고 난 다음에 보완을 해야지. 뜯어내고 관료를 장악하는 힘도 있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모든 거 책임지겠다. 우리의 국토를 이렇게 난도질하고 막은 거 이거 특이해서 제대로 흐르게 만들겠다. 그 큰 흐름을 딱 결정을 해야지 밑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청계천을 완전히 복개를 했잖아요. 완전히 막았잖아요. 막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고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청계천을 어떻게든 뜯어내야 된다는 거야. 뜯어내야지. 왜냐? 미군들이 그전에는 청계천을 못 다니겠어요. 거기가 가스가 많이 차서 폭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강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어야지 관리를 하지 완전히 막아놓으니까. 그래서 뜯어내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뜯어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옛날같이 그대로 그냥 놔두고 거기다 고가로 하는 거 그걸 그대로 하는 거 하고 지금 한 거하고는 비교해서는 지금이 나아요. 우리가 원래 원하는 거는 훨씬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걸 원했지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토목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단 뜯어내는 거 전문가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 다음 정부가 다 자연 친화적으로 또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그 뜯어낸 것을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물을 흐르게 하고 관리를 하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청계천을 많이 보러 오잖아요. 그렇죠. 보러 오는 거는 거기서 막 악취가 나고 막 난리가 난다 그러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도 그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으니까 그거는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문화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것 같지만 서툰 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문제적에서 그래서 나중에 청계천 그 뭐야 근데 부위원장 사퇴냈잖아요. 그 방법이 너무 저기 뭐야 비민주적이다.